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유행이 금방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이 금방 바뀌지 않을까요? 네. 우리 현진 학생이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유행이 금방 바뀌지 않을까요? 네, 이어진 수화 배워볼까요? 저 까만 코트를 좀 보여주세요. 자, 저 까만 코트, 코트가 있는 곳 가리키면 되겠죠? 저 까만. 자, 우리 민족은 머리가 검은색이죠? 자, 머리에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까만 코트를 좀 보여주세요. 코트를. 자, 조금 보여주세요인데요. 자, 여기에서의 좀은 우리 한국에서는 성인들이 그런 습관이 많이 있죠. 이것 좀 입어봐도 될까요? 이것 좀 해도 될까요? 그러나 실제 농인의 수화에서 좀이라는 것은 어떤 수량이나 분량을 나타낼 때 쓰는 수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은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 까만 코트를 좀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네. 저 까만 코트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까만 코트가 있는 곳을 가리키시고요. 저 까만 코트, 검정색이라는 수화는 편 오른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검정, 까만, 코트. 자, 코트라는 수화 배워 알고 계시고요. 코트를 조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시켜 볼까요? 저기 까만 코트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까만 코트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현진 학생이 까만 코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까만 코트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현진 학생 보여주세요 할 때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자 보다 보다, 예, 보여주세요. 관습적으로 달라고 하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입어봐도 되나요? 저희가 옷을 구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입어보다. 옷을 걸치는 동작. 자, 옷을 걸치는 동작입니다. 복장과 동영어가 되겠고요. 입어봐도 되나요? 뭐뭐 해봐도 되나요? 할 때 저희 농아인들이 쓰는 수화는 해보다. 자, 해보다라는 수화가 되겠습니다. 눈 밑을 살짝 쳐주면 뭐뭇을 해보다. 그 다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입어봐도 괜찮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입어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네, 입어봐도 괜찮나요? 라는 수화 나왔지요? 자, 입다라는 수화는 옷을 걸쳐 입는 모양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어봐도, 바지를 입어보면 바지를 입어보는 것처럼 해보시면 되겠지요? 네, 입어봐도 무엇 무엇 해보아도. 자, 보다라는 수화는 오른손의 일지 끝으로 눈 밑을 두 번 정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농인들이 참 많이 쓰는 수화입니다. 해보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수화니까 여러분 익혀두시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시켜 볼까요? 입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어봐도 되나요? 네. 우리 현진 학생이 입어봐도 되나요?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입어봐도 되나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재상에서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농인에게 그 옷을 전달해드리면 그런 의미가 통하겠지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수화 없지요? 쉬운 수화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새롭게 나온 수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오지를 접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벌려 편 왼손의 1지, 2지, 3지, 4지 둘레를 오른 주먹에 1지를 펴서 한 바퀴 돌립니다. 계절. 춥다.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떠는 동작을 합니다.
춥다. 겨울. 계절과 춥다 수화를 차례로 합니다. 춥다. 따뜻하다.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립니다. 따뜻하다. 유행. 가볍게 오므린 오른손끝을 턱에 댔다가 손을 펴면서 오른쪽으로 손목을 돌립니다. 유행. 바꾸다. 일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양손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합니다. 바꾸다. 입다. 두 주먹을 양쪽 어깨 앞에서 양쪽 가슴 앞으로 내립니다. 입다. 해보다. 오른 주먹에 일지를 펴서 바닥을 오른쪽 눈 밑에 두 번 댔다가 뗍니다. 해보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수화를 좀 언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율동처럼 생각하시면서 네.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 캠페인 내용처럼 수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 이렇게 해서 다 배워봤는데요. 자, 실제 농인과 청인이 대화하는